안녕하세요. 스마트해법 영어 송영옥입니다. 2021년 초등학교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새로운 출발에 꼭 필요한 준비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알파세대 초등 입학 준비의 모든 것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우선 먼저 알파세대는 2021년 올해를 기준으로 2010년생인 초등학교 5학년부터 앞으로 태어날 2025년생 아이들까지를 지칭합니다. 올해 입학하는 초등학교 1학년을 포함해서 예비초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모두 다 이 알파세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파세대 아이들은 인터넷과 모바일 등 IT에 능한 Y세대, 밀레니얼 세대의 자녀 세대인데요. 이 아이들은 돌잔치상에서 스마트폰을 움켜쥔 아이들로 유아기부터 스마트 기기를 놀이수단으로 교육의 목적으로 접한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이 알파세대는 2010년 아이패드 등장과 함께한 아이패드와 동갑내기입니다. 아이패드가 나온 직후 두 살쯤 된 아기가 그림책에 페이지를 넘기지 않고 손가락 끝으로 종이를 계속 미는 이미지가 엄청 인기를 끌었는데요. 당시 세상을 놀래켰던 이 아이패드가 등장한 2010년부터를 알파세대로 보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이 알파세대 아이들은 이렇게 아날로그 그림책보다 디지털 기기의 화면과 터치를 통한 조작을 먼저 익힌 세대입니다. 그리고 이 알파세대는 디지털 네이티브를 넘어 AI 네이티브, 태어나자마자 AI와 소통하는 아이들입니다. 2011년 등장한 시리와 같은 음성인식을 사용하는 것도 걸음마나 기저귀 떼기와 같은 성장 과정 중 하나였어요. 인공지능 스피커로 가장 많이 재생된 음악이 동요라고 하니 이 알파세대는 이렇게 기기나 화면과 태어나면서부터 오감으로 소통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 알파세대 아이들은 디지털이 전부인 디지털 온리 세대입니다. 오로지 디지털 시대만 경험해본 이들은 아마도 평생 지갑이나 아날로그 시계를 가질 일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Born digital,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환경이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한 아이들이고요. 텍스트보다는 이미지나 영상을 선호하죠. 시각적 자극에 민감해서 구글이 아닌 유튜브를 검색 엔진으로 활용하고 어려서부터 헤이 시리, 헤이 구글, 하이 빅스비를 익히면서 기계와 소통한 아이들입니다. 디지털 콘텐츠를 통해서 다량의 정보를 소비하는 컨슈머, 소비자이면서 콘텐츠를 제작하는 크리에이터이기도 한데요. 특히나 알파세대는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하며 자신을 표현하고 타인과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합니다. 마지막 디지털 시티즌, 오프라인으로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한국 시민이지만 온라인 세계 속 세계 시민으로 전 세계와 소통합니다. 이렇게 알파세대는 디지털과 글로벌 연결성으로 중무장한 세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알파세대 아이들의 학교생활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직 입학 전인 우리 초등학교 1학년 예비 학생들은 작년 12월 배부받은 취약 통지서대로 1월 중 예비 소집일이 진행됩니다. 예비 소집일에 준비해야 할 것은 학부모님의 신분증, 취약 통지서, 그리고 아이와 함께 참석해서 우리 아이들이 등교할 학교의 분위기를 미리 익혀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예비 소집 당일에는 필요 없지만 예방접종 기록에 대한 자료도 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예비 소집일이 끝났다면 이제 학교 입학 준비를 해야 하죠. 입학 전 학부모님과 함께 준비하는 생활 습관 측면부터 살펴볼게요. 가장 중요한 건 일찍 일어나고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습관입니다. 2020년 한 해 코로나로 인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도 등원과 원격 수업을 반복하다 보니 규칙적인 생활 패턴이 깨진 친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식사를 하고 활동을 하는 습관을 키우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업시간 40분 동안 바른 자세로 앉아있는 습관도 필요해요. 보통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도 수업을 하지만 훨씬 자유롭기 때문에 처음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익숙하지 않은 자리에 40분 동안 바른 자세로 앉아있는 것을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학교에 가면 이제 모든 것을 아이가 혼자 해야 하죠. 화장실 뒷마무리, 옷 입고 벗기, 내 물건 챙기기 등 훈련이 필요해요. 또한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때 선생님께 이야기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요즘엔 40분 수업 후 10분 쉬는 시간에 아이들이 화장실에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쉬는 시간을 따로 만들지 않는 학교도 있다고 합니다. 화장실 가고 싶다는 말을 못해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으니 화장실 가고 싶을 때는 선생님께 말하는 것도 할 줄 알아야 하는 거죠. 또 많은 친구들이 학교에 가서 사물함에서 내 물건 찾기, 수업 시간에 맞는 교과서 찾아오기 등등을 어려워한다고 하니 이 부분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또한 손으로 조작하는 활동도 연습해야 하는데요. 아이가 스스로 해야 하는 것 중에는 주로 손으로 하는 것들이 많다 보니 훈련이 필요합니다. 쉬운 예로 우유팩을 따는 연습이나 젓가락질 같은 것이 필요한 거죠. 또한 아이들이 글씨를 쓰기 시작하는데 이때 운필력이 필요합니다. 운필력이 없는데 무리하게 글씨 쓰는 연습을 하면 글씨체도 획순도 흐트러지게 되는데 그것을 교정하는 건 더 쉽지 않다고 합니다. 운필력을 기르기 위해 연필로 선 따라 긋기 등의 연습을 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한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학부모님께 이야기하는 습관도 길러주셔야 돼요. 초등학교는 유치원 어린이집과 달라서 학교에서 궁금한 사항을 자유롭게 선생님과 연락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이 알림장 외에도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어려워하지 않고 엄마 아빠에게 말하도록 격려해 주시고 습관으로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또한 문제 해결을 이제는 스스로 해야 하잖아요. 도움을 요청하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전날 가방 챙기기나 준비물 챙기기, 내 학용품과 소지품을 챙기는 습관, 정리하는 훈련도 작은 것부터 연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엄마와 같이 등굣길을 걸어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제 수업 관련 준비 사항을 수업 전, 수업 중, 수업 후로 나누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2021학년도에도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이 병행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원격 수업을 위해서는 실제로 학교에서 수업하는 것처럼 시간 되면 바로 수업을 할 수 있게 우리 아이가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학습 공간, 책상, 노트북, 헤드셋 등 학습 기기 등을 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등교 수업을 할 때는 준비물 리스트에 있는 자기 물건에 꼭 네임 스티커를 붙이고 자기 물건을 챙기는 연습이 필요한데요. 특히나 요즘은 방역을 위해서도 학생들이 서로 학용품을 빌려주거나 준비물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자기 물건에 이름표 잘 붙여서 관리하도록 연습이 필요합니다. 수업 중에는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챙겨야 할까요? 먼저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은 아직 수업 교과서 이름이 익숙하지 않고 익힘책, 부교재, 노트 등 혼동할 수 있기 때문에 책을 꺼내는 데만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요. 과목에 맞게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연습이 필요합니다. 또한 선생님 말씀 잘 듣기와 집에 오면 학교 생활이 어땠는지 말해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루 한 번 발표하기 약속이 필요합니다. 억지로 시킬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학교 수업 시간에도 적응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준비 사항과 간단한 규칙들을 지킬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수업이 끝나고 나면 알림장 쓰기, 자기 물건 잘 챙겨서 스스로 책가방에 넣기, 책가방 챙기기, 숙제하기 등의 연습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1학년은 학교 생활에 모든 것들을 스스로 하는 거에 적응하고 연습하는 단계였다면 이제 초등학교 2학년에 올라가서는 학습을 위한 기초 습관을 형성하는 것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특히나 영어 과목은 3학년부터 만나기 때문에 초등학교 2학년부터는 미리미리 준비해주면 좋은데요. 기초 영어 학습 습관 형성을 위해서 무엇보다 영어에 대한 흥미, 자신감이 중요합니다. 영어는 언어이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신감을 갖고 들리는 대로 내뱉어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파닉스는 필수는 아니지만 초등학교 3학년이 되기 전에 기초를 조금이라도 잡아둔다면 훨씬 더 수월하게 학습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전 한글 공부하고 오듯이 영어도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학생들이 초등학교 3학년이 되면 학교에서 영어를 만나죠. 2015 개정교육과정 초등학교 3학년 영어 교과서 만나보겠습니다. 목차를 보면 처음이니까 알파벳부터 배워야 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인사도 하고 질문도 하고 숫자도 세고 날씨도 묻는 등 기본 일상생활에 쓰이는 다양한 문장의 형태를 배웁니다. 물론 이런 문법을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배우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런 문법이 들어간 문형, 문장을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만나서 듣고 따라 말하고 수업을 한다는 겁니다. 레슨 9, I can swim 이라는 표현을 배우는 레슨을 샘플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를 아이들이 스스로 인지하고 학습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러닝 포인트 보시면 할 수 있는 것을 묻고 답하는 말을 듣고 이해하고 말하기. 때 보면 지문이 하나도 없어요. 언어의 학습 순서에 맞춰 듣기부터 스타트하고 플레이 투게더 등 모둠이나 그룹으로 활동을 합니다. 듣고 나면 말할 차례예요. 실제 원어민의 리얼톡으로 듣고 말하기 연습
그리고 서로 말해보는 톡투게더 활동, 다음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짝꿍과 함께 묻고 답하는 대화를 하는 겁니다. 듣고 말했으면 이젠 읽고 쓸 차례죠. 파닉스도 정리하고 학습한 단어, 표현도 써봅니다. 마지막으로 쇼타임. 배운 표현을 롤플레이로 정리합니다. 일상회화 표현에 대해서 듣고 상황을 이해하고 말하고 읽고 쓰기까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학교 수업을 원활하게 따라가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교과서 내용을 디지털 교과서로 만나는데요. 2018년부터 디지털 교과서 보급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낯설고 먼 미래라고 생각했지만 2020년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런 태블릿 PC, 컴퓨터 등의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수업은 이제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코로나가 종식되더라도 공교육은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을 병행한 블렌디드 러닝을 계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에겐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보내온 2020년을 뒤로 하고 위드 코로나 시대를 넘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할 우리 알파 세대 아이들 영어학습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알파 세대를 위한 스마트 해법 영어의 해법을 공개합니다. 코로나로 심화된 학습 격차는 튼튼한 학습의 기초로 커버하고 시스템 베이스의 코칭으로 자기주도 학습 습관을 형성합니다. Born Digital, 알파 세대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흥미로운 영어학습, 그리고 아이들의 짧은 집중력을 학습에 온전히 올인할 수 있도록 맞춤 학습. 마지막, 문해력, 생각하는 힘이 부족한 알파 세대 아이들에게 생각하는 힘을 키워줄 영어 원서 독서 프로그램까지. 이 모든 것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이 계속적으로 병행되었던 지난 2020년, 결국 학생들의 학습 격차 심화, 학습 결손, 교육 양극화 현상을 가속화시켰죠. 2021년도 크게 다르지 않고 비슷하게 반복될 거라는 예상이 지배적인데요. 이 학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튼튼한 학습의 기초가 우리 알파 세대 아이들에게 필요합니다. 스마트 해법 영어의 커리큘럼은 교과서 1등 기업인 천재교육의 방대한 데이터베이스와 20년에 가까운 스마트 해법 영어의 노하우를 그대로 담아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영어의 4대 영역과 파닉스 문법 단어 학교 내신의 총 8가지 영역을 400여 권이 넘는 레벨별 학습을 통해 균형 있게 영어 실력을 쌓아갑니다.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영어 학습을 처음 시작하는 예비초나 초등 저학년의 기초학습자라면 아이들 수준에 맞는 파닉스 학습과 재미있는 스토리 베이스의 이야기책을 읽으며 영어 학습을 위한 기초 습관을 잡고 초등 과정에서는 내 수준에 맞는 어휘, 문법을 베이스로 문장에 대한 이해, 구조 파악, 직독직해 훈련, 문법, 회화, 내신 등등 나에게 필요한 영역을 학습하며 영역별로 기본적인 스킬을 쌓아갑니다. 중등과정에서는 영역별 학습을 계속 심화 응용하며 중학교 내신 대비와 수능을 위한 영역별 기본기, 스킬을 완성해 갑니다. 그 목표 안에서 특히나 스마트 해법 영어의 예비초, 초등 저학년인 알파 세대 아이들은 올바른 학습 습관을 형성하며 영어 센스까지 동시에 가질 수 있도록 학습합니다. 아이들 수준에 맞는 파닉스 학습을 통해 단어를 읽고 그 단어가 녹아진 패턴의 문장도 학습하고 재미있는 스토리 베이스의 학습을 통해서 기초 실력을 탄탄하게 쌓아가는 거죠. 그냥 파닉스만 배우는 과정과는 비교할 수 없이 기초를 탄탄하게 쌓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학습 격차, 학습 결손, 교육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선 그 어떤 상황과 환경이 와도 우리 아이가 공부의 흐름을 잃지 않는 거죠. 스마트 해법 영어에서는 시스템 안에서 자연스럽게 자기주도 학습 습관을 형성합니다.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석해서 정해진 양을 지속적으로 시스템 안에서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을 하고 학습 중에는 선생님의 1대1로 코칭, 가이딩, 점검받고 동기부여 받으며 학습의 가장 중요한 습관인 자기주도 학습 습관을 형성해 나갑니다. 유튜브를 검색 엔진으로 사용하고 영상 자극에 익숙한 아이들의 패턴에 맞춘 흥미로운 영어 학습, HB 스마터. 스마트 해법 영어는 스마트한 시대의 스마트한 학습을 위해 HB 스마터라는 태블릿을 기반으로 온라인 학습을 합니다. 태블릿을 통해 입력하고 듣고 말하는 학습에 포커스, 그리고 좀 더 탄탄하게 학습을 만들어줄 교재를 통해서
듣고 쓰며 학습한 내용들을 한 번 더 점검하고 이 모든 과정은 선생님의 코칭이 병행되어서 학습 습관을 형성하고 유지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 HB 스마터는 우리 아이들 학습의 가장 기본인 교과서와 동일하게 구현이 되어 있는데요. 초등학교 3학년 영어 디지털 교과서와 HB 스마터를 같이 한번 볼까요? 종이 교과서의 이야기를 애니메이션 영상으로 만나 좀 더 입체적인 수업을 하는 것처럼 HB 스마터에서도 스토리북에서 만났던 이야기를 영상으로 재미있게 만나고 다양한 학습 게임, 액티비티들을 활용해서 좀 더 흥미로운 학습이 가능합니다. 학습한 표현을 따라 말하고 녹음하고 마무리할 때는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점검하고 매 레슨별 학습 목표를 인지하고 스스로 학습하는 자기주도적 학습 장치들이 스마터도 교과서와 동일하게 구현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 집중력 굉장히 짧아요. 초등학교 아이들의 집중력은 15분이 거의 최대치인데요. 이 시간을 잘 집중해서 효과적으로 수업을 하기 위한 맞춤 학습이 스마트해법 영어에선 가능합니다. 학습할 때도 하나의 매체만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태블릿과 교재를 병행해서 눈높이 맞춤 학습을 하고 오랜 시간 집중하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 맞춤으로 학습의 진행 단위도 집중력 시간에 맞춰 10분, 15분 텀으로 짧게 짧게 공부하고 선생님과 만나 점검하고 다시 미점 받으며 학습을 진행합니다. 알파 세대 아이들 문해력, 생각하는 힘이 부족한데요. 이는 스마트한 생활, 환경의 혜택으로 정보에 대한 노출은 엄청나고 그 수많은 정보를 통해 지식의 양은 증가했지만 우리 아이들의 사고 능력이 선별적으로 향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언어, 사고력 부족으로도 연결되는데요. 실제로 이런 문해력 부족 현상들은 초등학교 때는 사실 큰 차이를 못 느낄 수 있지만 중학교,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문제를 이해하지 못해 문제를 풀지 못하는 아이부터 수능 문제를 보면 긴 지문 하나에 700개에서 800개 정도의 단어가 나옵니다. 그 긴 지문을 읽고 주어진 70분 안에 45문항을 풀어야 하는데요. 이해 못하면 풀 수가 없습니다. 언어 영역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거기에 성인이 되면 사회생활 할 때 문서 파악이나 기본 독해 능력이 떨어져서 문서를 오독하거나 분석을 잘못하는 등 취업이나 사회성 거려 등의 큰 문제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성장기 아이들인 우리 알파세대 아이들 시기가 문해력을 키우는 골든타임이에요. 이때 언어적 사고력이 키워지는 거죠. 이 문해력을 키워주기에 가장 좋은 것이 독서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스마트 해법 영어에서는 영어 원서책을 읽으면서 독서 습관을 잡는 다북스가 있습니다. 영어 온라인 원서 도서관 다북스는 미국 교과서 HMH사의 원서 1000권 시리즈를 활용한 영어 다독 과정이에요. 다양한 주제, 난이도의 원서를 읽으며 꼼꼼하게 배경 지식을 채우고 지식의 확장까지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이렇게 쭉 따라가면서 스토리 읽기 전에 단어 학습도 하고 프리리딩 영상도 보고 책 읽고 난 후엔 이해도 점검도 해봅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북리포트로 실제 연필 들고 단어도 쓰고 빈칸도 채워보면서 꼼꼼하게 독후 활동도 마무리합니다. 여기까지 알파세대 우리 아이 영어 학습의 해법인 스마트 해법 영어 만나봤습니다.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한 튼튼한 학습 기초 실력 쌓기뿐만 아니라 자기주도 학습 습관도 형성하고 알파세대 아이들에게 딱 맞는 매체를 활용해서 스마터를 통한 집중, 맞춤 학습, 마지막 우리 아이 언어적 사고력 확장과 배경 지식을 쌓을 수 있는 독서 다북스까지 그 모든 영어 학습의 해법이 스마트 해법 영어에 다 있습니다. 우리 알파세대 아이들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며 스마트 해법 영어와 함께 입학 준비부터 초등학교 생활 그리고 영어 학습까지 철저하게 적응하고 스마트하게 준비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